최근 미국에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사람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다 급기야 한 명이 사망했는데 햄버거에 들어간 생양파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맥도날드는 괜찮은 거냐는 우려가 커지자 식약처가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희령 기자입니다. 최근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사람을 사망까지 이르게 한 대장균 식중독 사태. 잠재적 원인으로 양파가 지목됐습니다. 맥도날드는 캘리포니아주 식품업체 테일러 팜스로부터 생양파를 공급받았는데 문제가 된 햄버거에서 검출된 대장균이 이 업체 양파와 연관이 있다고 조사된 겁니다. 버거킹 역시 전체 매장의 5% 정도가 이 회사로부터 양파를 공급받아 왔습니다. 버거킹은 아직 어떤 질병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일부 매장 메뉴에서 양파를 뺐고 다른 업체에서 양파를 다시 들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KFC와 피자헛, 타코벨 등 유명 체인점의 일부 매장들도 음식에 생양파를 사용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발병의 원인이 된 5157 대장균은 주로 소의 장 표면에 번식하고 분뇨를 통해 밖으로 배출됩니다. That manure can get into irrigation ponds. It can get put onto land. And the thing with E. coli 157 is very resistant, so it can very easily live out in an onion field. 지금까지 미국에선 이번 사태로 최소 49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고 이 중 한 명이 숨졌습니다. 국내에서도 걱정하는 소비자들이 늘자 한국 맥도날드는 100% 국내산 생양파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식약처도 문제가 된 미국 업체의 생양파는 최근 2년 동안 국내로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